세나, 응? 오빠야, 일 좀 더 하고 유튜브 촬영 좀 더 하고. 싫다. 세나, 오빠 일 좀 더 하고. 아, 싫다. 좀 절로 가라. 야, 세나 한 번만 더 하고. 여기 좀 있다. 세나 한 번만 더. 여기 좀 와. 오빠 한 번 더 하고. 세나. 세나. 시끄러.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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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 아, 미쳐. 아버지, 전화 좀 일 좀 시키다 가는데. 뭘로 꼬시하겠나? 먼저 와. 오호호호. 먼저 오세요. 뭐 할까? 이거 뜯어. 맨손으로. 그럼 맨손으로 뜯지 인마. 발로 뜯으래. 뜯어봐 인마. 야, 100만 원이 생기는데 인마. 아, 씨, 더 많은 것 같은데. 야, 그거 3점 뜯는데 인마. 오, 오, 좋아 좋아. 리액션 좋아. 너도 봐, 들어 올려. 이번엔 너 혼자 올려. 너 혼자, 너 혼자. 아. 이번 10만 원 넘어야 될 것 같다. 야, 이거 뜯는데 10만 원 넘어. 뜯다. 일 뜯어야 된다. 아, 그래, 그래. 아, 요거는 이거 이래 해야 되겠다. 사람은 머리를. 아, 됐다. 아, 짠. 이거 뜯는 게 제일 기분 좋은데 맞지? 어. 우와. 이쁘다 맞지? 오. 짜잔. 짜잔. 자, 이제 들고 옮겨. 잠깐만. 장난. 야, 100만 원이 뭐 쉬운 줄 아나? 들고 컴퓨터실로 옮겨야 될 거 아이가. 저기로? 그래. 자리 있나? 자리 있다. 옮겨라. 잘한다. 그렇지. 오, 힘 세네.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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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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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거기 거기 거기.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잠시만. 아, 이거 왜 이래? 자세. 이거 좀 눕힐 수 없나? 네가 눕혀 봐. 왼쪽 밑에. 없는데? 지금부터 손발이 없어지는 광고 멘트 시작합니다. 경고합니다. 옥스테라 이 자식들. 편집장님, 웅장하게 편집해주세요. 영화 예고편처럼. 새로운 코어 아키텍처의 11세대. 저 수진님! 11세대가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몰라요. 아니, 그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여동생님을 대신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에서 2021년 3월 30일 출시된 최신형 데스크탑형 프로세서 로켓8입니다. 최대 19% 향상된 RTC. 오, 쉣! 기억이 안 나! 저 수진님! 네.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RTC가 뭐예요? 몰라요. 아니, 네가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모르는데 RTC란 Inter-Process Communication,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 내부에서 지들끼리 소통하는 속도가 최대 19% 빨라졌다. 동작 속도 5.3 GHZ 8코어 16스레드. 저기요 수진님, GHZ가 아니라 기가헤르츠예요. 기가헤르츠. 네, 기가헤르츠가 뭔가요? 몰라요. 아니 근데 진짜 수진아, 좀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100만원 줄거 아이가. 모르는데. 기가헤르츠란 CPU의 동작 처리 속도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5.3기가헤르츠면 초당 53억번의 신호가 전달되는 것. 와우! 인텔 500 시리즈 칩셋 호환. 근데 호환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호환.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호환된다는 거죠? 몰라요. 인텔 500 시리즈 호환이란 2021년 1분기에 출시한 메인보드 칩셋으로서 한마디로 최신 메인보드 칩셋과 잘 맞는다. 야, 아니 100만원 안 받을래 진짜. 아니 똑바로 해라.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이가. 모르는데. DDR4-3200 지원. 미안해요. 메모리 지원. 아, 수진아, DDR4가 뭔지는 알아. DDR. 어. 옛날에 저 발바닥으로 DDR. DDR이다. CPU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해두는 공간.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지금 네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편집자가 지금 광고 편집으로 다 할 것 같거든? 이거 편집자한테 100만원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인텔 와이파이 6E 시리즈 지원. 야, 이거 재밌다. 아니 근데 6E 와이파이가 뭐죠? 아, 와이파이 6E? 그치? 시리즈겠지? 그렇지. 뭔가 5E단 6E. 와이파이 6이란 최신 6세대 와이파이 기술로서 뭐 대충 인터넷이 골라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인텔 크라이오 냉각 기술 지원. 손가락은 왜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 안에서 냉각하고 있어. 알죠 편의점 이거 냉각. 그렇게 하면 편집자가 아이스 효과 넣어줘야 돼? 어, 다 알 수 있겠어. 냉각. 아무래도 100만원은 제가 가져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컴퓨터로 게임을 진행을 할 거야. 누구? 얘? 어. 얘, 너를 도와줄 조력자. 너 혼자 게임하면 재미없잖아, 무섭잖아. 내랑 둘만 있는 거야. 어, 둘이서 하는 거야. 아, 그래? 한 명만 죽이면 네가 지킨 1등. 아, 이해했지? 아, 그럼 내가 얘 죽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F. 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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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누르고 있어, 그새! 화면을 조성해! 화면을 조성해서 착지할 곳을 찾아! 착지할 곳을! 자, 요로로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왼쪽, 요로로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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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오싸, 오싸! 오싸, 오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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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 그렇지! 탭 눌러봐! 탭, 그렇지! 이거 드래그!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다 비었어! 장전 뭐죠? 장전 젠드! 2번을 막아! 됐어! 아! 안녕하세요! 한 명이 없대! 아씨! 야! 이제 총알 별로 없다. 왜 까먹었어? 뭘 까먹어? 어딨나? 어디? 동생군, 우리 뭐 오늘 게임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저 뭐 편안하게 진짜 일반인 기준으로 컴퓨터 잘 모르잖아요, 맞죠?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좋은 걸로 했을 때 뭐 그런 플레이 소감이라던가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아, 오늘 이걸로 게임을 해봤는데 네네네네 일단은 게임이 굉장히 빨라요. 나 진짜 엄청 움직였거든. 그렇지, 뭘 아는 게 있나. 엄청 움직였는데 얘가 다 따라와. 빠르죠, 맞죠? 정말 빨라. 실시간으로, 맞죠? 어, 진짜 뭐 말하는 대로 다 와. 어, 내가 못하는 건데 가라는 대로 다 와. 잘해. 그리고 이제 컴퓨터 켰을 때도 엄청 빨리 켜져. 그냥 모든 게 그냥 부드러워. 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뭘 뭐 다 스무스해. 오늘 우리 수진군 수고해줬는데 100만 원으로 뭘 하실 건가요? 수진 양은 오케이, 수진 양 제가 원하는 가방이 있어서 거기 이제 플러스. 아, 가방을 사겠다. 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뭐 가방 뭐 살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생각해도 시청자들도 아마 다 이 영상을 봐서 알 텐데 편집자가 좀 수고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편집자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거를? 네. 네, 편집자한테 줄게요. 아니, 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너는 그냥 목소리밖에 안 났으니까. 내가? 잠깐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아, 그럴 것 같은데.